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무형물리학과장 김기홍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와 학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1992년 경제학과로 시작해서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 현재 무형물류학과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되게 특성화된 학과로서 서울, 인천, 경기에 한 10여 개 대학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8, 9위에 수출입을 하는 무역 대국입니다. 무역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와서 저희는 특징이 취업처가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상당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우리 학과의 업적을 보면 상당히 눈부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전국 대학생 모의 상사 중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올해는 전국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실현하고 상금 3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인턴십 및 해외 교류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현재 독일의 쾬네 물류대학에 학생이 파견 나가 있고 미국의 자매대학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는 특히 물류 분야의 강세로서 평택항과 인천항 등에서 현장 경험을 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적응할 수 있는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 분야의 강세는 현재 토익 700점대 이상 20명, 800점대 이상 15명을 실현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영어와 제2 외국어를 취득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현재 학부에 20여 명의 중국 학생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대학원에 15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이 와서 한국에 유학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과 글로벌화된 체험을 통해서 아주 외국어에 대한 학습과 오픈된 마인드, 글로벌 지식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기초경제의 이해와 기업경영에 의해 물류의 이해 등을 통하여 기초 지식을 다집니다. 2학년 때는 무역학 개론과 국제경영학, 국제지역경제학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며 특히 2학년 때는 수입실무 및 통관을 통해서 실무 분야의 공부를 하고 또한 물류관리론과 녹색물류론을 통하여 물류교육을 심화시킵니다. 3학년 때는 외국어 교육을 집중으로 하며 현장조사와 시장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마케팅,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금융론, 또 선박금융론, 항공사 운영론, 또 특히 우리 학과가 강조하는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업 윤리와 기업가 정신 등을 통하여 중간 관리자 및 향후 미래 CEO를 양성하는 교육을 합니다. 4학년 때는 관련 법규를 배우며 외국어를 심화시키고 무역 협상론과 청년 창업을 위한 무역업 창업론, 또 문화 콘텐츠 무역을 중심으로 한 한류 마케팅, 또 무역 소비자 행동 분석, 또 무역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인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상사 중재론 등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과의 과목은 무역과 물류를 중심으로 세계 영역에 대해서 심화시킵니다. 국제경제학에 대한 교육, 국제경영학에 대한 교육, 또 무역 실무에 대한 교육, 또 관련 외국어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미래 CEO를 위한 무역업 창업과 기업윤리, 기업가 정신, 글로벌 비즈니스맨을 향한 국제 매너와 애티튜드 등을 통해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의 그 취업처는 너무나 많아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 현재 59%에서 64%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상당히 최정상의 취업률입니다. 올해는 특히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과 학생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취업처 분석을 보면 외국계 기업의 강세가 있습니다. 벤츠코리아, 도요타코리아, 데스상트코리아 등 해외 기업 국내 법인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는 롯데쇼핑과 면세점 등에도 취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작년에는 한진그룹의 진에어에 또 취업을 하고 올해는 중국항공과 대한항공에 도전하고 있어서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도 활발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호주의 명문인 호주의 맥쿼리 대학의 현재 석사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아서 외국에 진출할 대비를 하고 있어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유럽에 대한 국제 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함께 이론 교육, 실무 교육을 통하고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무역과 물류 기업에서 아주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취업처가 다변화돼서 많은 기업들에서 구인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저희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취업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쿠팡과 팀원반을 특별히 운영하여 아주 역량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최근에 일어난 해외 직접 구매, 또 전자상거래 해외 진출, 온라인 진출 등을 통해서 취업처를 다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몇 개 안 되는 특성화된 무역 물류 학과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은 무역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통해서 저희 학과는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뷰티 산업, 면세점 산업, 또 K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수출 산업, 또 전자상거래 산업, 항공 산업, 해운 산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를 선택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저희 학교와 학과는 아시는 것처럼 매우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지하철이 관통하는 이런 도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주변에 평택항이 있고 평택고 관광단지가 있고 또한 배후에 용산의 이태원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가 2년 뒤에 저희 학교 근처로 오게 됨으로써 상당히 글로벌화된 시티로 평택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교육적 여건, 교통적 접근의 용이성 등을 통하여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학과가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이지만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온 학교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는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를 선택하신다면 성공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과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합심해서 수도권의 명문학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